호주 멜버른에서 가졌던 나는 가수다 8라운드 2차 경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평소에 공연을 하던 곳과는 정말 다른 상황인 곳에서 공연을 하느라고 변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의 컨디션도 이 전 경연하고 좀 다른 상황이어서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았던 경연이었는데 최종 결과를 우리 야. 자 오늘 장기호 교수님은 어. 못 나오셨어요. 아. 야 그러면 신영수 PD가 예 신영수 PD. 야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다 오랜만. 자 호주 멜번에서 펼친 나는 가수다 제 8라운드 2차 경연 총 2천여 분의 호주 교민들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경연과 어떻게 합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동등하게 준다는 의미로 득표율로 따지기로 하였습니다. 득표율. 아, 득표 수가 아니고? 예, 득표율입니다. 1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호주 멜번에서 펼친 나는 가수다 제 8라운드 2차 경연 1위. 많은 표를 획득하셨습니다. 25%가 넘었습니다. 야, 오랜만에 25%. 4분의 1. 이야. 진짜 많은. 이야.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 근데 그게 그거는 별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1위, 3위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말 자신 있게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어, 그만큼 예리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다른 참가자들의 공연을 봤거든요. 1위, 2위, 3위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아닌. 예상순위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응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청중평가단이 이제 어떻게 쓸지 몰라도 그냥 객관적인 반응은 오늘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서 3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거 떨어지면은 박명수 씨가 여기에다가 둥지를 틀겠노라고 한국에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명수 씨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 집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예상 순위보다는 해야만 되는 순위가 있어요. 네. 예, 1, 2위 아니면 안 되는 그 밑으로는 뭐 사실은 어느 순위를 해도 불안하죠. 예.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 인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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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잘 안 맞는데, 아유. 아유. 아, 우리 지금 앞에 선호도 빼고 실제 경연에서 첫 1등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야, 어? 아, 실제 경연 첫 1등.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요, 사실 인순 씨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 1등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중에서 찾아온 멜버른에서 해외 경연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아, 기분이 어떠세요? 이번에 1등은 만약 전에 1등을 좀 했었더라면 지금 같은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4위, 5위까지 내려갔다가 아, 1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 제가 스스로 얘기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네, 인순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네. 아유, 너무 기쁘다. 멋있다. 자, 2위 발표해 2위. 주시죠.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 2위도 많은 표를 획득했습니다. 오, 오. 20%가 넘는 이야, 많이 받았다.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2위. 아 모르겠어요. 네. 4위, 4위, 3위. 아니면 뭐 더 좋은 점수를 주시면 또 고맙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딱 느낌이라는 게. 저는 목표 순위가 4위, 맥시멈으로 봤을 때 3위. 1, 2위는 자우림, 인순이 선배님 이러실 것 같고요.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2위!
2위. 바비킴. 예헤이. 바비킴. 예헤이. 상승세야. 예상세야. 항상 상위. 야. 야, 1위 아니에요. 미안해요. 왜냐면 두 번 다시 하게 됐으니까 또 청류평가한 분들은 또 마음이 약해지고 점수를 더 준 것 같고 그리고 또 순서가 또 거의 뭐 6번이었기 때문에 네. 또 기억에 남는 그런 그래서 제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겸손한 또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근데 바비킴씨가 그 중간까지 마지막 리허설할 때까지 댄스하는 모습을 저에게도 숨겨왔거든요. 네?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다고? 네. 근데 이거 추는데 저는 김은국 씨인 줄 알았어요. 댄스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저는 즉석으로 그냥 진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 로보트 춤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막 춤으로 갈까? 예, 저 뒤에서 개기하면서 로봇은 어떤 걸로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여줘요.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에. 네, 다음에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빡빡하네. 자, 지금 4위권 순서가 순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3위 발표해 주시죠. 자, 3위 발표하겠습니다. 3위 네. 호주 멜번에서 펼친 나는 가수다 제8라운드 2차 경연 3위 목표 순위는 3위로 정했습니다. 친구도 목표인데요? 그래도 탈락은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인터뷰 때 4등 정도 목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목표치가 아까보다는 한 단계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5등 정도만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3위 김경호. 오! 김경호. 오! 와, 형! 와! 오동생이에요, 오동생. 지금 저 김경호 씨 당황해가지고. 자, 김경호 씨. 왜요? 지금 여기 아니면 우리 얘기를 한마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예. 저도 어떻게 하는 게 말 한 번도 안 시켰고. 아, 오늘은 좀, 좀 송구스러운데요. 제가 리허설 느낌보다 제 스스로가 조금 오늘 전달이 많이 안 됐고 교감이 된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오늘은 같이 경연 펼치신 분들께 좀 3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좀 너무 과분해서 진짜 생각지 못했는데 아,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김경호 씨 3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자, 1, 2, 3위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탈락의 위험을 좀 벗어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혼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4위 발표해 주시죠. 자, 4위를 발표하겠습니다. 4위 4위 자우림. 야. 자우림. 야. 자. 자우림은 오늘 공연하면서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모니터가 오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안 들렸어요. 밖에서 들으신 분들이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네요. 네. 자, 4위 자우림. 자, 이제 윤민수 씨, 장혜진 씨, 조규찬 씨. 윤민수 씨는 1차 경연에서 3위를 하셨죠. 그리고 장혜진 씨 6위, 조규찬 씨 7위를 하셨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세 분의 결과가 남았습니다. 자, 5위 발표해 주시죠. 자, 호주 멜번에서 펼친 나는 가수다 제8라운드 2차 경연 5위를 발표하겠습니다. 5위.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하려고 계속 생각을 안 해서 지금 넘길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봤는데 아, 글쎄요. 가장 걱정되는 건 저죠, 뭐. 누가 누구를 걱정하겠어요. 꼴찌만 안 하고 싶어요. 5위 조규찬. 오! 조규찬. 오!
조규찬. 오. 조규찬. 오. 오. 와, 경진이 형 지금. 경진이 형. 야. 경진이 형이 제일 기뻐하네요. 사실 5란 숫자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높죠. 저에게는 굉장히 높은 1위보다도 높은 숫자고요. 네. 그 제 노래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 노래는 잘 됐죠? 원하는 대로? 아, 진정을 다 바쳤어요. 네. 네. 자, 오늘 두 분이 남으셨습니다. 장혜진 씨 그리고 윤민수 씨. 자, 이제 6위와 7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6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자동적으로 7위가 되겠습니다. 6위를 발표하겠습니다. 6위! 받아들여야죠. 어떡하겠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대로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생각하면 또 모를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 진짜로. 6위! 장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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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7위는 윤민수 씨입니다. 네. 자, 장혜진 씨는 1차 경연에 이어서 6위. 네. 되셨고요. 윤민수 씨는 3위를 하셨다가 네. 이번 경연에서 7위.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아마추어같이 노래를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도 노래를 못 부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민수 씨는 3위 7위고 6위 네, 6위, 6위 6위 5위 7위를 하셨기 때문에 야, 사실은 정하기로 하면 10위 10위가 똑같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윤민수 씨는 10위 될 거고 사실은 아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득표율이란 거는 몇 퍼센트 차이로 7위를 했느냐 6위를 했느냐가 중요해서 저희는 사실 그걸 모르거든요 아무도